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좀 단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실래요? 일단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야? 이거는 What are you gonna do? 까지는 그냥 금방 나오다가 잠깐 멈칫하게 되죠. 크리스마스에 할 때 in Christmas, on, at, 얘네 맨날 헷갈려. 뭐지? 라고 고민하다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What are you gonna do for Christmas? For Christmas 또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for까지 들어와서 이제 막 여러분을 혼란시킬 수가 있는데 오늘 얘네를 제가 차분차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일단 우리 크리스마스에 할 때는 in을 적진 않아요. in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in, 걔는 맨 먼저 내려놓고 나머지 세 개를 비교할게요. 일단 나머지 세 개는 모두 다 가능해요. What are you gonna do on Christmas, at Christmas, for Christmas? 다 가능한데 얘네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on Christmas이면 무슨 뜻이냐면 What are you gonna do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당일에,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짜에 뭘 할 거냐고 묻는 의도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다가 on Christmas day까지 넣어주는 게 day까지 넣어주는 게 특히 영국식 영어에서는 일반적이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What are you gonna do at Christmas? At Christmas라고 마지막에 붙였을 때는 그 서구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시작을 하면 그 날부터 시작해서 New Year's Day, 신성까지 뭐 한 일주일, 길게는 열흘을 그냥 확 놀아버리죠. 이제 걔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죠? At Christmas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즌 기간에 뭘 할 거냐라고 묻는 의도라면 At Christmas가 맞겠죠? 영어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During the Christmas season의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What are you gonna do for Christmas? For Christmas가 마지막에 나오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일단 for가 붙으면 앞에서 봤던 on, at과는 좀 달라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for는 이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 할 거니? 크리스마스 보내기 위해서 뭐 할 거야?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아주 쉽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셨는지 아까 우리 그 예문 있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Will it snow? Will it snow? 그 뒤에 뭐가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셋 다 가능하진 않거든요. 예,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 그렇게 물을 때는 그 의도가 12월 25일 곧 당일에 눈이 올까라고 묻는 의도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때는 on Christmas가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해요. at이 붙으면 크리스마스 기간, 그죠? 일주일 열흘 되는 그 기간에 눈이 올까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on Christmas 가장 좋고 at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 for는 아예 가당치도 않겠죠. 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눈이 올까? 예, 이건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for는 들어갈 수조차 없어서 지금 마지막은 Will it snow on Christmas?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크리스마스 앞두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러한 영어를 대화를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 이제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 딱딱 내뱉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칠게요. 근데 이미 지금 우리가 시간 앞에 붙는 전치사 on하고 at을 봤으니까 제가 다음에는 in까지 포함해서 얘네 세 개를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얘네에 있어서 또 반전이 있거든요. 그 반전까지 정리 싹 해서 조금 다음에는 깊이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시 봬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Lean your ear this way. Don't you tell a single soul what I'm going to say.